10월, 12월에 만드는 거예요. 저랑 제가 트랙 만들고 멜로디 짜고 그 다음에 체인 씨가 와서 불러주고 데모 도와주시고 원래 데모가 이래 나왔어요. 근데 그 중에 제가 USB 한번 잃어버려가지고요. 그거가 잃어버렸어요. 그래서 아 어떡하지 좀. 근데 또 많은 사람들 그 노래 되게 많이 좋아해 주어가지고 아 어떡하지 만들기도 되게 많이 복잡하기도 하고도 어렵기도 하고 내 팬 여러분 저한테 너무 많이 힘내주셔서 그래서 요 이런 방법도 좀 해봐 저런 방법도 좀 해봐 물론 마지막 USB가 회복하지 못하는데 그래도 내가 새로운 시작으로 다시 그거 만들었죠. 정말 진짜 그 남성분들이 마음을 흔들 수 있으면 있는 노래가 나오면은 내가 볼 때는 그 사람 그 노래로 통해서도 우리 엑소 더 많이 알게 되고 더 많이 좋아해 주실 것 같아요. 네. 그러면 음악에 대해 더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.